LG 트윈스가 포지션별로 선수층 보강에 나섰습니다. 다른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LG는 14일 SK 출신 포수 이성우, 두산 출신 투수 김정우와 내야수 양종민, NC 출신 외야수 강구성까지 모두 4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성우는 1군 백업 포수로 뛸 전망입니다. 2012년 1라운드 출신 조윤준이 은퇴를 결심하고 김재민이 방출되면서 포수 보강이 필요했는데요. 올해 37살인 베테랑 이성우가 합류하면서 당장 빈자리 걱정은 덜었습니다. 내야수인 양종민은 가장 기용폭이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지난해 백업 내야수가 부족해 애를 먹었습니다. 윤진호가 2루수, 3루수, 유격수로 구멍이 날 때마다 채우느라 고군분투했죠. 양종민은 두산 내야 선수층이 워낙 두꺼워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수비와 타격 모두 안정적인 선수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수 김정우는 지난해 묵직한 직구로 눈길을 끈 선수입니다. 시즌 도중 돌연 방출되면서 궁금증을 일으켰는데요. 직구로 보여준 가능성 하나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강구성은 2012년 NC 입단 이후 통산 13경기, 타율 1할 2푼 5리에 그쳐 보여준 게 많진 않은데요. 상무에서 군문제를 해결한 25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벼랑 끝에서 기회를 얻은 4선수가 LG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